Hey guys, what's up?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도쿄 가이드에 거의 맞빠진 도쿄 편집샵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앞서 올린 도쿄 쇼핑 가이드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도쿄의 질이라든지 중복되는 샵이 몇 개 있어가지고 영상 보시는데 참고가 되실 거예요. 편집샵은 여러 브랜드를 모아둔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브랜딩을 굉장히 잘하는 편집샵 같은 경우는 나이키나 오프화이트, 아디다스 뭐 이런 이름만 들고도 아시는 유명 브랜드랑 콜라보하는 경우도 굉장히 잦아요. 오늘은 유니크한 것부터 되게 데일리한 것까지 폭넓은 편집샵들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뿅! 이곳은 유명한 그레이트라는 편집샵이에요. GR8 아니고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럭셔리한 브랜드들이 가득한 편집샵이에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힙한 편집샵으로 하이피스트나 이런 매거진 등에서도 꼭 가봐야 할 최고의 편집샵으로 항상 빠지지 않는 편집샵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들이 가득해요. 디올, 헬무트랭, 리그웬스 뭐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부터 마리아노, 세인트 미카엘 등 한국에서도 일부 편집샵에서만 가야 하는 그런 희귀한 브랜드들도 여기 한 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1990퍼센트이즈나 지용킴이나 다다이즘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큐레이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키나 로에베 등 많은 브랜드들하고도 협업을 많이 하는 굉장히 힙한 편집샵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저번에 올린 도쿄 쇼핑 가이드 영상을 끝까지 보셨더라면 여기를 보셨을 텐데 LHP라는 샵이에요. 레이즈 헤즈 플래닛? 이런 약자였던 것 같은데 여기도 럭셔리 브랜드를 취급하는 편집샵이에요. 아까 그레이트랑 같은 건물인 라폴의 백화점 안에 여성복 매장이 있고 그리고 라폴의 밖에는 유니섹스 남성복 매장이 있어요. 우먼 쪽은 톡톡 튀는 일본 브랜드 제품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레이트 들렸다가 꼭 항상 여기를 들리는 편이에요. 근데 항상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사이즈 재고가 없어가지고 항상 시착만 해보고 구입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밖에 있던 맨즈 매장은 요즘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갔을 때는 스톤 아일랜드나 라프시몬스, 겐조, Y3 같이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좀 많았고 그 중에서도 좀 유니크하고 특색 있는 제품들로 셀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샵 보니까 니들스도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평점이 3.1로 멸망을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뭔가 일본 편집샵들 접객 평점이 엉망진창인 곳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뭔가 가끔 일본 블로거분들 보면은 샵 뭐 이런 거 평가하는 걸 안에다가 따로 샵 스태프 친절도 이런 거를 적어두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손님이 와도 신경을 안 쓴다, 아니면은 비싼 물건이라서 그런지 구경할 때마다 직원이 따라다닌다 등의 너무 호불호가 갈리는 리뷰를 보면은 아 일본 접객 문화가 까다로워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그렇다기에는 한국 분들 리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다행히 기분 나쁜 스태프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시니까 살짝 마음에 염두를 해두시고 실제로 이런 분들을 보시더라도 너무 마음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꼭 방문하시길 바라는 편집샵이에요. 약간 유니크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면 더더욱이요. 도미사일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시부야의 골목 안쪽에 조금 숨겨져 있어요. 되게 의외의 장소에 있고 일본의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 디렉터인 요시로텐의 손길이 닿은 편집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힙하고 굉장히 멋지답니다. 그리고 에이셉 라키가 여기를 굉장히 많이 샤라웃 해주고 여기 옷도 많이 입었더라고요. 여기가 일본의 오래된 가옥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인데 들어서자마자 댕쩐다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의외의 장소에 골목에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여기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있어요. 인테리어부터 노래, 안에 제품들도 유니크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저는 이런 곳을 갈 때 샵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인테리어부터 스태프 스타일, 노래, 뭐 향기까지도 보는 편인데 여기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가득해요. 큐레이팅한 브랜드들도 생소한 브랜드들도 많았고 몇몇 개는 인스타에서 봤던 서브컬처 감성이 낭낭한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정말 제 취향이 너무 많았고 제가 여기서 키링이랑 주얼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때가 쇼핑 초반이어가지고 아 여기 시부야니까 다시 또 오겠지 하고 이따가 돌아와서 사야지 하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대로 귀국했습니다. 네. 여기는 뭐라고 발음해야 되죠? 코스키 크로? 리서치하다가 알게 된 곳인데 JW 앤더슨, 마르지엘라, 스토그부터 덜 익숙한 펑첸왕, 폴서먼 등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인스타 보니까 굉장히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살짝씩 보이는 샵의 분위기나 좀 셀렉된 제품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같이 넣었어요. 위치도 캐스트리트 쪽이라서 근처에 가실 일 있으시면 살짝 둘러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아메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천국인 네펜데스입니다. 1988년에 시미즈 케이조에 의해 설립된 편집샵인데 처음에 아메리칸 캐주얼을 기반으로 뉴발이나 랄프로렌 등을 방행하다가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일본에서 자체 생산 라인을 만들면서 그 유명한 니들스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그 외에 엔지니어드 가먼츠나 나미서팔, 러프앤텀브, AI, 최근에 런칭한 로드리 리온이라고 총 6개의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는 편집샵의 느낌보다는 뭔가 네펜데스 브랜드 샵이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아무래도 일본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매장 자체도 굉장히 독특해요. 편집샵 같지 않아가지고 입구가 어딘지 조금 헷갈려가지고 제가 어떤 분들을 따라서 이렇게 지하를 보고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사진을 찍고 그분들은 이제 그냥 가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들이 다시 오시더니만은 2층에 또 뭐가 있어 하고 올라가시길래 아 2층에도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 알아서 이렇게 따라갔었어요. 여기 의류는 너무 다 유명해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었는데 인테리어가 좀 독특해요. 제가 약간 이렇게 네이처하고 이런 아메카제 스타일 취향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어색했는데 오히려 저는 외관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네펜데스가 원래 식물에서 유래한 이름이라서 그런지 앞에 플랜테리어가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었어요. 라일라 토키오라는 곳인데 여기는 독특하게 하이엔드랑 빈티지 브랜드들이 섞여있는 무드의 편집샵이에요. 여기 건물 외관부터 오 너무 예쁘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기무라 고이치라는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건축가 분이 설계하셨더라고요. 이제 안에 인테리어도 정말 예쁜데 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게 좀 아쉬웠어요. 이곳에서 2010년에 셀린느 팝업 스토어도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공간은 좀 작고 아담한데 오히려 좀 엠프티한 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했고 벽면에 피라미드 같은 오브제들이 있는 게 진짜 뭔가 더 갤러리 같은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였어요. 여기는 1980년대에 생산된 럭셔리 브랜드 옷들부터 최근까지의 옷들이 있었거든요. 이세이 미야케나 메종 마르지엘라 이런 헬무트 랭 등 좀 약간 어떤 무드의 느낌인지 감이 잡히시죠? 제품이 많지는 않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바잉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피스 한 피스가 다 좀 매력있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좀 둘러봤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좀 더 제품이 많고 라일라 빈티지 샵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구경만 해도 좀 뭔가 인스피레이션을 얻기에 좋은 공간이라서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키스라는 편집샵인데 제가 처음에 친구한테 잘못해서 이거? 이러고 했거든요. 여튼 2010년에 미국 브루클린 작은 매장에서 시작한 키스는 현재 미국 패션에서 정말 사랑받고 있는 편집샵 중에 하나예요. 루닌 피그라는 사람이 만든 편집샵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이제 데이비드 제트라는 슈즈샵에서 스태프부터 어시스턴트 매니저 그리고 헤드바이어까지 되면서 경력을 쌓았고 이 과정에서 막 아식스랑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랑 뭔가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키스라는 매장을 설립을 했다고 해요. 여기가 콜라보로도 유명한데 켈빈 클라인이나 베르사체 그리고 BMW랑도 콜라보를 했었어요. 참고로 BMW는 1억이 넘는 차 150대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키스 브랜드 상품들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나와가지고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미국 이외에는 파리, 런던, 도쿄에만 매장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편집샵이에요. 한국인도 많았고 일본 현지인도 많았어요. 제가 패션 쪽 일하는 친구들이랑 여기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서도 친구가 지인분을 만나기도 해가지고 아 여기가 진짜 뭔가 많이들 가는 핫한 장소가 맞구나 싶더라고요. 입구부터 향수, 액세서리, 스피커 등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알차게 큐레이팅 되어 있었고 논픽션도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키스 의류들이랑 셀렉된 슈즈들 그리고 자판들이 가득했는데 인테리어가 진짜 예뻤던 게 제가 너무 기억이 남아요. 오 되게 감각적으로 잘 꾸며놨구나 싶더라고요. 일본 여행에 빠질 수 없는 접근성 좋은 미야시타 파크 1층에 있으니까 한번 들려보세요. 여기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브랜드들이 가득한 누비안이라는 편집샵이에요. 저번 쇼핑 영상에서 하라주쿠점을 살짝 언급했었는데 사실 하라주쿠점뿐만 아니라 우에노랑 시부야 파르코, 나고야 파르코에도 매장이 있어요. 매장이 조금 몇 개 있는 만큼 일본에서도 좀 큰 편집샵이고 여기 스태프분이 한국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누비안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뜬금없지 않아요? 한국 직원분이 뭔가 한국에도 PR 하려고 만든 그런 블로그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럭셔리 브랜드들이 많은 편집샵이거든요. 그래서 스톤 아일랜드, 오프화이트, MM6, 리고앤, 엠부시 등등 이렇게 좀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고 세일 기간에는 또 80%까지 최대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가본 건 아니고 일전에 소개해드린 타임원 매거진에서 찾은 브랜드인데 3212 히가시?
한큐준이 히가시? 뭐라고 했지? 여튼 어쩌고저쩌고 히가시인데 지금 일본 인스타에서 인기 있는 파버즈나 라인반드 그리고 신진 브랜드인 비고터 등이 입점되어 있는데 브랜드가 많지는 않지만 힙한 브랜드들이 알차게 잘 들어가 있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평점이 멸망했더라고요. 평점이 2.9예요. 이렇게 낮기가 쉽지 않은데 친절함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유나이티드 에로우즈라는 편집샵 라인인 HBTN 뉴스라는 편집샵이에요. 그냥 BTN 뉴스도 있는데 HBTN 뉴스는 조금 더 상위 라인인 것 같아요. 여기는 편집샵의 올바른 예시 같은 곳이에요. 너무 유니크해가지고 접근하기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베이직해가지고 재미없지도 않고 딱 그 중간에 적절히 믹스된 제품들과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 1층에는 피자집이랑 캠핑용품이 있고 1, 2층이 이제 남녀 제품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인테리어도 섹션마다 조금씩 다르고 여러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도 살짝 말했지만 제가 찐따끼가 조금 있어가지고 너무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편집샵은 좀 부담스러운데 여기는 편안하게 으리으리해가지고 차분하게 전체적으로 제품을 둘러보기 편했어요. 뭐 만지거나 입어보려고 하면은 직원분들이 이렇게 쪼르르 오셔가지고 되게 뭐 말씀해주시고 또 내가 피팅룸에서 옷 입어보는 동안에도 밖에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시고 이러면은 좀 친절하지만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딱히 그런 게 없고 직원 수도 적당히 있고 제가 뭐 입어보고 둘러보더라도 과하게 터치가 없으셔가지고 편하게 둘러보고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자체 PB 상품들도 퀄리티가 괜찮고 브랜드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하이엔드 라인이라서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품들도 너무 화려하거나 이러지 않고 평소에 무난하지만 좀 센스있게 입을 법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슈즈 라인도 있어가지고 나이키, 뉴발란스 이런 것도 만날 수 있었고 향수 라인도 작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조금 힙한 편집샵들은 한국의 논픽션이 다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매장 자체도 크기 때문에 구경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만을 위해서 따로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애들레이드라는 이 편집샵은 1991년 오픈한 럭셔리 브랜드들을 만날 수 있는 편집샵이에요. 발렌시아가나 베트멍, 로에베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부터 질샌더, 피터도 같은 좀 미니멀한 분위기의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디션 애들레이드라는 자매 매장도 시부야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실험적이고 개성 있는 유니크한 셀렉트샵이라고 해요. 여기는 안 갔으면 후회할 뻔한 편집샵이었어요. 더 포아이라는 곳인데 정말 뜬금없는 곳에 위치해 있고 무슨 호텔 입구 같은 데에 있고 뭔가 밤에 가니까 완전 외져 있고 입구를 막 이렇게 호텔 입구 사이로 막 들어가야 돼가지고 한참 찾아서 들어갔어요. 넓거나 세련된 공간은 아닌데 날 것 그대로를 살려서 편집샵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인더스트리얼 분위기였고 약간 여기에 B급 감성을 섞은 그런 매력 있는 인테리어였어요. 굉장히 키치하고 서브컬처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었어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브랜드도 있었고 Y 프로젝트라든지 좀 실험적인 의류들도 많이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꼭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유명한 도버스트림 마켓 긴자예요. 요즘은 일본 분들보다 한국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꼰대가르송 디자이너인 레이가 쿠보와 남편 아드리안 조프가 오픈한 편집샵으로 뉴욕, 싱가포르, 베이징, LA 그리고 긴자점에만 있어요. 스트릿 브랜드부터 럭셔리 브랜드까지 핫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 편집샵이고 꼰대가르송부터 루이비통, 톰브라운, 슈프림, 베이프까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들을 이렇게 힙하고 캐주얼한 공간에서 볼 수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스트릿 브랜드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여기 도버스트림 마켓의 개성이자 포인트예요. 디스플레이도 갈 때마다 다르고 매장마다 달라가지고 디스플레이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요. 또 꼰대랑 도버 티셔츠도 한국에서 막 15만원? 10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여기서는 8만원 정도 하고요. 되게 헐리우드 스타분들도 일본 오시면 여기에 항상 꼭 들리시고 패션에 관심 있으시다면 꼭 들려봐야 할 편집샵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리스테아라고 굉장히 트렌디하고 럭셔리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 편집샵 중에 하나예요. 외관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블랙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 딱 봐도 럭셔리 편집샵 같은 느낌이 있어요. 2007년에 샤넬 팝업 전시도 했었고 발렌티노나 디올 등 캡슐 컬렉션이나 팝업 전시 같은 것도 종종 했더라고요. 약간 한국의 탱코로스모 같은 그런 포지션의 편집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라인업도 좀 고가의 발렌시아가나 라프시머스, 몽클레어, 리고웬스 등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도 논픽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약간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논픽션.
여기는 2008년에 시작된 편집샵인데 1LDK라고 서울 압구정에도 있어요. 여기 1LDK의 뜻은 원룸, 리빙룸, 다이닝룸, 키친이라는 뜻으로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1LDK, 2LDK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패션부터 라이프스타일까지 좀 폭넓게 취급을 하고요. 자크미스나 MM6처럼 좀 차분하면서도 위트 있는 그런 제품들이 주로 있어요. PP 상품들도 많이 있고요. 도쿄에는 나카메쿠로 본점이랑 그리고 아파트먼트점 그리고 아오야마 호텔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약간 아파트먼트 호텔 이렇게 컨셉을 넣어가지고 매장을 만든 게 좀 포인트예요. 뭔가 주거 리빙에 관련이 있죠. 매장은 세 개 전부 다 좀 아기자기하고 제품이 막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PB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퀄리티나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뭔가 제 취향이었으면 구입했을 느낌? PB 제품들은 나가메쿠로나 아오야마점 전부 비슷비슷하게 구비되어 있었어요. 아파트먼트의 경우는 여성복도 있고요. 근처에 들리실리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오야마 호텔점이 최근에 지어지기도 해가지고 제일 넓고 좀 화사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지독한 컨셉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먼트나 호텔 이런 감성을 뭔가 뚜렷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뭔가 겉핥기식의 그런 컨셉? 좀 나라면 더 지독한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일본의 대표 편집샵 세 곳이 남았는데 일본 하면은 빔즈, 쉽스, 유나이티드 에로즈 이 세 개가 일본의 대표 편집샵이에요. 이제는 편집샵보다는 자체 PB 상품들로 좀 더 유명하기는 하거든요. 마치 무신사의 무텐다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에로즈는 빔즈의 창립자인 시게마츠 오사무가 여기를 만들려고 빔즈를 떠나고 버리고 여기를 바로 설립했어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형태의 편집샵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1989년에 설립을 했고 똑바로 나아가고 싶다는 의미의 화살 에로우랑 통합하다의 유나이티드를 합쳐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 에로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빔즈의 B보다 에로우의 A가 좀 더 앞서서 오니까 사용한 게 좀 크다고 하네요. 퀄리티도 괜찮고 정장도 판매하고 있고 빔즈보다는 선호하는 나이대가 조금 더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일본 매출 1위의 편집샵이랍니다. 빔즈는 3등이에요. 여기도 라인이 다양한데 뷰티앤뉴스나 아니면 H뷰티앤뉴스 같이 아까 말씀드린 편집샵 추천드리고 유나이티드 에로우 선즈라는 라인이 있는데 여기는 일본 브랜드들도 좀 많고 조금 더 스트릿한 분위기가 가미된 느낌이에요. 여기 폭이라고 유명한 디렉터분이 처음에 디렉트를 하셨는데 이분이 샵 스태프에서 시작해서 디렉터 자리까지 올라가셨다고 해요. 일본 최초의 편집샵인 쉽스 여기는 1975년에 우에노의 미우라 상점에서 시작되었고 1977년에 첫 매장을 내면서 쉽스라는 이름이 시작됐대요. 쉽스의 디렉터인 하루 스즈키씨가 입는 스타일링이 약간 클래식 프레피 같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요. 뭔가 남성분들이 좋아하실 법한 센스 있는 요소도 가득하시고 한국 방송에도 이분 출연하셨거든요. 약간 일본의 니구스터 같은 느낌?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돈이 없다고 스타일을 포기해선 안 된다. 주머니 사정에 맞게 잘 입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다른 두 곳에 비해서 쉽스가 아주 약간 조금 더 저렴한 느낌? 그리고 뭔가 다양한 콜라보라든지 좀 트렌드에 빠르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도 여러 라인이 있는데 스탠다드 베이직에 집중한 쉽스,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여성 라인 그리고 데일리 캐주얼의 쉽스 애니 라인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약간 소신 발언하자면은 빔즈도 그렇고 뭔가 전체적으로 라인들을 쪼개놓은 게 일부 라인은 다 거기서 거기 같기는 해요. 가격대로 차등을 나누거나 미묘한 한끗 차이인데 이것 때문에 라인을 복작복작하게 나눌 필요가 있나. 너무 특색 없이 비슷한 디자인들을 다른 라인이라고 쪼개놓는 게 조금 이렇게 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유명한 빔즈. 빔즈는 1976년 아메리칸 스타일을 기반으로 UCLA 학생들의 기숙사방을 재현하거나 다양한 미국 제품을 판매하는 걸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일본 패션의 한 획을 그으면서 성장한 편집샵 중에 하나예요. 빔즈는 제품을 통해서 문화를 창출하는 컬처샵을 지향하기 때문에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 인테리어, 예술 등으로 약 30여 가지의 라인이 있어요. 빔즈가 성장할 수 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스태프 문화예요. 지금은 일본에서 스태프 문화가 되게 잘 발달돼 있거든요. 샵마다 이제 스태프들 인포를 따로 적어놔가지고 SNS를 연결되기도 하고
또 스태프분들 스타일링으로 해가지고 PR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우리는 샵이랑 스태프분들을 좀 별개로 보잖아요. 근데 일본은 뭔가 어떤 샵에 누구누구 스태프를 PR하는 느낌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모델을 대비하는 케이스들도 좀 많은 편이에요. 빔즈도 스태프 스타일링이라고 스태프의 스타일링 사진, 취미, 좋아하는 것들을 좀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빔즈 애톰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안에 스태프들의 집, 인테리어, 생각 등이 담겨 있어가지고 스태프들이 패션 센스만 좋은 게 아니라 좀 미적 감각도 훌륭하구나 하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책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문화가 팬층을 형성하기도 하고 저렇게 스태프를 존중해주는 기업에 가고 싶어 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사고작용을 통해가지고 빔즈의 성장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인이 다양한 만큼 매장이 정말 많은데 각각 라인마다 매장마다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 게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무 매장이나 가시면은 예상치 못한 매장 분위기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라인 몇 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름 그대로 빔즈 라인은 아메카제 캐주얼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어요. 오래 입어도 실증나지 않는 맨즈웨어를 컨셉으로 한 빔즈 플러스 라인. 여기도 아메카제 기반이지만 조금 더 나이대가 있는 분들에게 어울릴 법한 디자인이 많아요. 그리고 클래식한 맨즈웨어 스타일의 빔즈 F, 여성 캐주얼 스타일의 레이 빔즈, 오버핏의 박시한 남친룩 같은 걸 선호하는 여성분들을 위한 빔즈 보이, 트렌디한 수입 제품 위주의 인터내셔널 갤러리 빔즈, 그 외에 레코드, 골프 등 다양한 라인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특정 제품을 사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빔즈 자체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주쿠 빔즈 재팬 매장을 추천드려요. 소품부터 콜라보 제품, 의류, 신발까지 전체적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번에 구경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 외에는 따로 원하시는 매장을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대부분 핫스팟에는 빔즈 매장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주변에 보이시면은 한번 들려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외에도 저널 스탠다드나 에디피스, 투모로우랜드 등 곳들이 있는데 유명하거나 좀 특색 있는 편지샵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도 역시 전부 제가 구글 지도에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링크는 영상 하단에 설명란 쪽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본인의 구글맵 계정으로 여시면은 본인의 구글맵 계정에서 이 편집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편리하게 쇼핑을 하실 수 있겠죠? 언제나처럼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도쿄 가이드 영상이 정말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번에 또 다른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뱌뱌.